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등 디자인 너무너무 예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하이루프 디자인, 재질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폴 차량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역시 측면에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너무너무 다르고 재질, 즉 GFRP 속에는 유명한 이솔랏, 단열, 방음 모두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겨울에는 이렇게 마르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만은 완벽하게 마르면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는 모습, 즉 외관 모습은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자, 본 차량은 오늘의 주제, 사업자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 유리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내 모습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1열 쪽에 오픈을 했습니다. 1열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수용한다고 늘 설명드렸고요. 본 차량 새들 브라운 순정 도어 트리벳 디럭스 리무진 시트 동일한 컬러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들 하시는데 순정 컬러에 맞춰서 해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아시죠?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고,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혹은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 혹은 크림 베이지와 네이비 컬러도 모두 취향 반영 존중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닥 쪽은 이렇게 일렬과 트렁크 쪽에 컬팅 자수 바닥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의 전체적인 디자인 다시 한번 새들 브라운 디럭스 리무진 시트 보고 있고요. 1열, 2열 동시에 비춰봅니다. 늘 비슷한 설명인데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밟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누티크 재질이고요. 이렇게 2열과 통로석, 그리고 3열까지 이어지고, 3열 쪽에 살짝 올려보면은 이미 아트원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알죠. 본 차량은 어떤 내용으로 실내 작업이 되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고, 요트 바닥은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견고하게 시공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열 역시도 새들 브라운 컬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목 쿠션 장착되어 있는 모습, 측면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이제 햇볕 차단, 열기, 한기, 방음 효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를 누릴 수가 있으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하면 약간 서운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메인 화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사이에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후속 쪽에 순정 실내 등 부품,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있는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트원의 장점이죠. 안드로이드 모니터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기능. 자,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다시 한번 보고요. 1열, 2열의 새들 브라운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로우 브라운 컬러의 요트 바닥, 그리고 사이드 스텝 쪽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 시트 그대로 유지했는데 후속 쪽에서 장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상부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는 거 자주 설명을 했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0428257755는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상부 쪽부터 비치겠습니다. 상부 쪽은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 원단은 베이지로 설치를 했고 상하 작동합니다. 상하 작동하고 개방 시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진 커튼보다 훨씬 개방감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맨 뒷열, 4열, 3인승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더불어 3열의 독립 시트, 센터 쪽에는 요트 바다, 그리고 2열의 독립 시트, 1열 시트, 즉 2, 2, 2, 그리고 싱킹 시트 3,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만 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고급 승용차 뒷좌석과 이렇게 2, 2, 2 독립 시트 된 좌석, 즉 6명, 아니 5명이 여행을 떠난다 할 적에 일반 승용차 뒷좌석에 3명이 앉았을 때와 이렇게 각각 독립된 시트에서 각각의 시트 포지션을 마음대로 하면서 더불어 상부에 이렇게 29인치 QHD 모니터를 통해서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 등 영화 한 편을 본다 그러면은 아무리 장거리일지라도 지루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편리한 시트, 그리고 상부 쪽에는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여기에 노래방, 블루투스, 더싱, 미라클 마이크만 있으면 쓰러집니다. 자, 이렇게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나 일반 개인들도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더 실용성 있고 가족 패밀리카로서 최고로 즐길 수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유지, 그렇게 하고도 차량 금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까지 모두 반영한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자, 현재 구독자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트원에서도 아주 좋은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구입 시 반드시 비교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9인승 유지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